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40개를 만들었는데 39개는 실패했어요. 내가 만든 상품을 돈을 내고 폐기하면서 공장 앞에서 엉엉 운 적도 있고 그 모든 걸 견딘 거 비결 하나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네. 뭐 대표 상품도 만들고 이러려면 아무리 성공의 기쁨이 큰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저 기자님 두 번 죽을 뻔했어요 했던 게 실제로 사옥 지으면서 두 번 저혈압이 와서 쓰러졌었고 번아웃 증후군이어서 되게 아팠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게 제가 어쨌든 연예인으로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근육이 있어서 제가 번아웃 증후군이 왔을 때도 한 두세 달 만에 빠르게 극복을 했고 다시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저는 조기 폐경까지 왔었어요. 실제로 정말 조기 폐경 진단이 나왔고 저는 그냥 완경이 와서 생리도 멎었었고 근데 저 지금 전 월경도 다시 하고요. 여성 호르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개인차가 있어서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의 세월을 거스르는 건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운동할 때 커피 한두 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 먹고요. 그냥 빼곡빼곡 빼곡. 저는 제가 먹고 살려고 만들었고 이거 말고도 사실 이거 75억 와 떼돈 벌었겠네 한선은 대단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40개를 만들었는데 39개는 실패했어요. 수많은 실패와 돈 내고 내가 만든 상품을 돈을 내고 폐기하면서 공장 앞에서 엉엉 운 적도 있고 그 모든 걸 견딘 거 비결 하나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근육. 근육.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모든 직원들을 다 얘기하는 게 근력이 실력이고 근력이 권력이에요. 근력. 나이가 먹을수록 해야 되는 건 유산소 운동. 또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보다 꼭 필수로 진짜 시간이 딱 40분밖에 없어 하시면 근력이 정신까지도 좌우가 네. 되는 거예요? 근육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께서 주신 모든 장기 중에 유일하게 세월의 노화를 거스를 수 있는 근육하고 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육 1kg의 가치가 몇 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죠? 네. 몇 억이라고 하고 네. 몇 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시작한 게 아무리 해도 가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엄마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타고난 나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흙수저였죠. 그리고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또 엄마 금방 과부돼가지고 어디 가도 맨날 애비 없는 자식 뭐 이렇게 뭐만 하면 손가락질 불공평한 데서 오래 자라오다 보니까 악바리 근성은 있는데 자존감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준 좋은 것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어쨌든 남들보다 키도 크고 어쨌든 외모도 어쨌든 그렇게 흉하지 않고 어디 가도 그래도 예쁘다 소리도 어쨌든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는 머리 좋으시죠. 예, 뇌를 주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던 게 자존감이 항상 낮았거든요. 결국 팔자는 못 고쳐요. 팔자 못 고치니까 내 몸이라도 고쳐보자 해서 시작한 게 운동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근육 운동 이제 저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주 4일 운동은 그냥 스케줄표에 넣어놓고 움직여요. 네, 어떤 운동을 해요? 근력 PT를 3번 하고요. 킥복싱 1번 하고 유산소 혼자 1번 해서 주 5일 운동을 꼭 지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다 한두 번 추가해요. 퇴근길에. 그래서 저는 근육량? 이나 이런 게 이제 신체 나이가 30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자궁 나이죠. 제 여성 호르몬 수치가 50대 중반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일에 대한 이제 압박감이 너무 크니까 아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호르몬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나는 나 또래보다 젊게 사는데 왜 폐경이 왔지 봤더니 고민, 생각. 뭐 너무 욕심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완전 그때부터 또 다르게 살기 시작한 게 좀 책임감을 내려놨어요. 저는 일하는 엄마니까 미안해가 더 무리를 해서라도 쌍코피를 쏟아가면서라도 애 학교 활동이나 이런 것도 뭐 감투 써가면서 막 제가 맨날 엄마가 학교에 한 번도 안 오고 맨날 열쇠 목에 걸고 혼자 있는 이런 서러움을 대입을 해서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걸 애를 모든 순간에 애를 썼더라고요. 뭐 CEO로서도 아니면 뭐 가정생활에서도 다 잘하려고 하다가 내가 과부하가 왔어. 그래서 못하는 거 인정하자. 살림은 좀 못한다. 그래서 그냥 도우미분 도움을 받고 대신 이분한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잘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내가 그냥 일주일에 딱 반나절 얘랑 4시간 정도 진짜 타이트하게 놀아줘요. 그리고 막 대신 절대 화 안 내요. 그러니까 같이 늘 다니는 걸 조금 포기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되 대신 하루 한 끼 밥은 꼭 같이 먹기. 내가 만약 늦게 퇴근한 날이면 다음날 알람을 해서라도 일어나서 애 밥 먹는데 옆에 앉아 있어주고 다시 자는 한이 있어요. 하루 한 끼만 같이 먹기. 그리고 하루를 바짝 놀아주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일과 그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일을 줄이고 버리를 줄여도 하루 한 시간 저한테 운동을 그럼 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나중에 아이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일을 못 그만 그러니까 다시 못 나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네. 아이한테 미안한 엄마가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럼 본인한테 미안하진 않나? 맞아. 예. 왜냐면 누구누구 엄마가 끝이 나면 그럼 그때부터는 그걸 아이한테 부담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때가 있는 건 맞는데 인간의 이제 평균 예상 수명이 130세면 사실 지금 저희 어머니 되게 편찮으셔서 제 인생의 행복 지수를 되게 많이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저렇게 억척같이 모든 걸 나한테 쓰고 20년을 모셨으니까 앞으로 더 이제 20, 30년을 모셔야 되잖아요. 50년 넘게 이렇게 마음의 고생을 줄 거면 맞아. 차라리 자기한테 좀 더 쓰시지. 맞아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매일 운동하면서 절대 바로한테 저는 제 미래 대비까지 제가 다 하고 절대 부담 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가 나의 생각이고 그리고 진짜로 제일 좋은 건 내가 삼시세끼 12첩 반상 차려놓고 빨리 와서 먹어라 몇 번 얘기하나 와서 먹어라고 이거보다 맞아요. 라면 한다 그래 어머 어떻게 또 라면 먹었어 어떻게 라면 했다가 이걸로 낫죠 이런 엄마가 낫지 않아요? 그럼요 예, 네. 뭘 아들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로는 그냥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웃기고 엄마는 너무 예뻐. 그리고 엄마는 멋있어. 어머. 그리고 엄마는 대단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돈맛을 알기 시작해서 돼지갈비 먹고 싶은 날은 아빠 언제와 하지만 한우 먹고 싶은 날은 엄마 언제와 합디다. 지혜롭다. 애들이 금방금방 알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 정년퇴직까지 했는데 제가 정년을 퇴직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내가 왜 더 열심히 일했지 않았을까 내가 왜 더 특종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아부를 하며 살았으면 출세도 훨씬 더 빨랐을 거고 후배들에게도 아부하고 상사들한테 아부했으면 내가 좀 더 순조롭게 살았을 텐데 라는 약간 후회를 했어요. 네. 이제 제가 60이 넘고 나서 아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저한테. 맞아요. 자기 자신한테. 네. 아부해서 아부를 어떻게 하냐면 나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요. 건강식만 먹게 되더라고요. 태도도 먹고 뭐하고 뭐를 해도 몸에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나한테 선물하는 게 음식이 됐던 기분이 좋아지는 여행이 됐던 맞아요. 아니면 뭐 책 한 권이 됐던 저한테 잘해주려고 좀 굉장히 의식적으로 맞아요. 하고 있어요. 딴 거 다 아껴서 전 어디다 쓰냐면 저 운동하는데 뭐 배우는데 쓰거든요. 지금도 너무... 그렇게 가외 나는 애 가외비보다 제 가외비가 더 저희 애는 아무런 그러니까 학원을 한 개도 안 다녀요. 그냥 걔는 선행이 한 개도 없고 현행만 하는 애거든요. 유일한 초등학생 중에 아마 근데 운동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고 먹는 거 근데 걔만 운동비를 쓰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쓰는 운동비만큼 저한테 딱 쓰거든요. 근데 65세에 운동해도 그 정도 생겨요? 생겨요. 유일하게 노화를 거스를 수 있는 기회에서 아까 정말? 아부 얘기하셨잖아요. 네. 혼자서 운동하면 사실 몇 개 못해요. 근데 그 12개 세트에 선생님이 시켜준 두 개만 돼요. 세 개만 그때부터 그거 제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저는 제 몸에 이 정도 근육이 있어도 혼자 운동하면 대충 하고 와요. 근데 제 나이 되면 몸이 부끄러워서 PT하러 못 가요. 아니에요. 근데 약간 먹는 거를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토스트 이렇게 하는 걸 그것도 기왕이면 아예 안 먹으면 불행하잖아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곡물로 곡물 토스트를 반쪽을 잘라서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조금 버터도 반만 넣고 아니면 올리브 뭐 올리브유를 네. 찍어 먹던가 네. 커피 대신 이런 거 챙겨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혈당 바로 눌러 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돼도 사실 마이너스는 피하자고 이렇게 현명하게 좀 나한테 아부를 하고 저는 저한테 비싼 백 이제 이런 거 안 사요. 필요 없어요. 별로 맨날 에코백 들고 다니고 맨 어차피 운동하고 머리 물뚝뚝하고 뛰어나오니까 저는 PT 저는 나중에 제가 사업이 망하고 가난뱅이가 돼도 저는 PT 주 3회는 무조건 받을게요. 저를 위해서 죽기 전날까지도. 근데 그렇다면 또
이 희망과 요망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CEO도 됐고 뭐 다 누르고 있지만 그때 50, 60대의 안선영은 어떤 모습이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윤 기자님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는 제가 그 인스타 라이브 할 때도 유 기자님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귀여운 할머니 되는 게 꿈인데 그러니까 저는 근육을 발달시켰으면 워낙 책을 많이 보시니까 뇌를 진짜 젊은 감각으로 잘 유지하시고 계신 분이라서 어떤 사람이랑 어떤 자리 갔다는 전 유 기자님 싫다는 분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부하참하지 않으셔도 유쾌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한번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 났을 때 그때 어떤 증상이 되냐면 무념무상이에요. 인생에 희노애락이 없고 뭘 먹어도 맛도 없고 운동하는 것도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진짜로 저는 웃음이 많은 어른 현명한 사람 그리고 제 소소한 제 1년 계획, 매달 계획, 매주 계획, 매일 계획이 있거든요. 촘촘하게 스케줄러가 있는데 올해의 저의 바로 제 목표는 해외 수출이었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한 1년 반 정도 엄청 고생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안에 미국 수출이 좀 결정이 돼서 미국? 네. 미국에서도 이걸 드실 수 있어요. 이 커피를 일단 서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뭐 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나 미국 현지분들도 이거를 사서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진짜 어찌 보면 콩알만한 나라에 콩알만한 도시에 콩알만한 회사에서 과감하게 어쨌든 미국에서 커피 시장이 제일 큰 시장에 그럼요. 난 커피지만 와. 커피 시장에 도전장을 처음 냅니다. 브라보. 수출하기 목표인데 그건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이걸 되게 부르짖는데 수출할 거야를 올 초부터 계속 천만 번 얘기했거든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언령이라고 언어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거든요. 네. 아,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네. 우리 안선영 씨가 CEO 안선영으로서 그리고 또래 아줌마들, 아저씨들에게 당 걱정하지 말고 그럼요. 커피 좋아하는데 끊지 말고도 커피 누리라는 걸 알려줘서 빵 끊지 마세요. 빵은 끊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지. 빵, 당은 제가 눌러드릴게요. 커피 두 잔 다 마셨습니다. 행복해지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커티 여러분 행복하세요.